잠깐, 또는, 아, 뭐, 별일 있겠어? 근데 항상 그럴 때 별일이 생기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네, 오늘은 단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단호함,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단호하다. 우리가 가끔 단호박 이런 말도 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좀 단호하게 일 처리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호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딱 지키면서 선을 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전 단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하고 친하건 친하지 않건 간에 정해진 룰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정해진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단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호함이 항상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선은 항상 그 단호함이 많이 무너지죠. 우리 집은 앞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어 라고 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항상 제일 먼저 그 규칙을 어기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규칙을 어길 때는 저절로 또 용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단호함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단호함이라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공무원 같은 입장에서는 단호함이 중요하죠. 물론 융통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과 융통성을 가질 수 없는 부분도 명백하게 존재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 중에 하나가 예전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있었던 일로 제가 그때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명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명서를 작성하다 보니 저만 그 소명서를 쓴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실제로 했던 분, 그리고 저는 그 결재 라인에 있었는데 제 위에 있는 분까지 그 모든 해당되는 분이 소명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내가 한 일이 나한테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을 지고 말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업무 성격상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모든 일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처리는 우리가 규범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또는 상위 법령으로 인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초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잠깐, 은행에 나갔다 올게요. 교관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교관선생님께서 예전에는, 다녀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잠깐이라는 개념이 뭐한 10분, 한 15분, 요 앞에 있는 마트 갔다 오고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 잠깐 갔다 오는데 이걸 외출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사실은 그때는 그냥 다녀오세요라고 하고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뭐 나이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때도 아니었고 거의 이제 수기로 막 출장 달고 외출 달고 할 때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모든 공무원 그리고 모든 복무가 나이스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께서 5분을, 단 5분 내지는 10분을 나가더라도 반드시 나이스상에 외출을 달고 나갔다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번거롭기는 하죠. 잠깐 나갔다 오는데 이거 야속하게 또는 야박하게 뭐 이거 외출을 달고 뭐 이걸 달아야 되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은 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예 뭐 잠깐 또는 아뭐 별일 있겠어? 근데 항상 그럴 때 별일이 생기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좋고 사람이 나쁘고 융통성이 있고 융통성이 없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단호함의 문제고 이거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것을 좀 얘기해도 될까? 이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곤란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내가 생각해서 애매하고 곤란하면 상대방도 애매하고 곤란하므로 그런 것은 부탁을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부탁을 해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매뉴얼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또 일을 처리하다 보니 조금 편리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덮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서로 간의 업무적인 효율이라든지 업무 곤란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단호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호할 때 단호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무시를 당하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들도 허수아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허수아비의 어깨와 머리 위에 앉아서 허수아비를 비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단호하지 못할 때,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하면 결국 무시를 당한다는 사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겪은 몇 가지 일을 좀 보면서 이게 마냥 사람이 좋다고 허허실실하면서 간다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공감해 주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벗어나는 범위가 되면은 결국 그거는 온정주의, 인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호함에 대해서는 물러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호함을 예외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가족 간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부모님께, 또는 뭐 친척 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는 그런 단호함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직장에서는 한없이 단호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한없이 다 받아주면서 집에 와서는 단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이가 뭐 수학 문제를 10개 풀기로 했다 그러면 정말 10개를 딱 풀어야지 10개를 풀지 못하면 죄인처럼 나무라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거나 할 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낍니다. 저부터도 단호함에 대해서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장면이 꼭 필요할 때는 단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호함보다는 사랑과 애정이 필요한 가족과 사랑하는 인간관계 내에서는 단호함보다는 조금 더 내려놓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한번 단호함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